언니 술 그때 되게 빨리 먹었는데? 젊었을 때 빨리 먹지 이제 천천히 먹어야 돼. 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그때 그랬어. 찾는데. 왜냐면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날 스케줄 해야 되니까. 리허설 해야 되니까. 아유. 난 리허설하고 토하고 이런 적도 많아. 맞아 언니가 어. 그랬어. 리허설하고 인기가요가 화장실에 토하고. 제주도에 있으면 맛있는 사람 없지 않아? 제주도 또 동네 친구들이 있어. 아, 그래? 아줌마들 또 있어. 술 신봉자는 아니지만은 나의 지난 20년에 술이 없었다면 나는 못 버텼다. 그렇지. 어. 제가 매일 하는 얘기. 어. 특히 90년대 여자 가수분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간 모든 그냥 힘들 때, 즐거울 때, 뭐 고마울 때, 뭐 미안할 때 모든 때 술이 나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우리는 뭐 없었잖아. 어디 갈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술이고 사람이야. 혼자 마실 때도 있겠지만 네. 항상 같이 마셔주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술을 먹기 싫은 날도 누군가 술을 먹고 싶어 하면 그냥 같이 마셔주는 편이야. 그래. 친구가 돼주려고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 먹더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은 거지.